야, 이제 어버이날이 며칠 남지 네,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물 뭘 해야 될까? 저희 구독자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항상 어버이날 때이 자식들한테 선물 뭐 받으셨습니까? 제일 흔한 게 이제 홍삼이죠. 홍삼. 액체. 액체로 된 거. 이번 어버이날에는 홍삼이 아니고 산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배양 복제 성공한 바로 이 백진산 삼산진액을 저희 부모님들께 선물해 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기분도 달라지고 어깨, 새로운 어깨 물건이고 뽕이 막 올라갈 것 예, 같아요. 백진상 이건 완전히 새로운 또 개념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 홍삼 아니고 나는 산삼 받았어 이렇게 그것도 자랑하실 것 백진상 같아요. 예, 백진상 백진상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할인 이벤트로 16만 8천 원짜리를 13만 9,800원에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3만 원이랑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이 특별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이게 또 한시적으로만 이 그렇죠. 업체에서 할인을 네. 해드리니까요. 빨리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대한민국의 FA50 복자기가 아닌 단자기 개발 사업에 65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작년 서울 아덱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었고 많이 이제 얘기들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돈이지 않습니까 개발비?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카이에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카이 내부에서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돈을 좀 갖다 쓰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되니까 산자부가 또 이제 돈을 투자해서 또 같이 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합계 금액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합계 금액이 650억 원.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업을 항공산업에 있어서 특히 군용기도 이제 중요한 게 네네. 산자부가 이제 개입하는 게 중요한 게 전에도 몇 번 이제 산자부가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예. KF-16 사업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결정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본격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1인승이라는 게 이제 훈련기에 탈피해서 경전투기, 진짜 경전투기로서 이제 이 시장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이제 이 5월 초순에 다 완전 마무리 짓는 거죠. 카이하고 산자부 중심으로. 자, 그럼 이것이 미국 수출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군 사업은 끝났고, 미 해군 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을 위한 사업 투자입니까? 처음에 이제 발제는 뭐 2년 전부터 발제는 그렇게 됐는데 네. 실제 이제 이 시장을 살펴보면은 이 단자기의 공격기들이 좀 있어요. 이 전체 전 세계 네. 뭐 주요 항공 전력 갖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지금 이제 그 전력이 도태가 되면서 물론 이제 자기 것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 공군의 뭐 아멕스 같은 게 퇴역을 이제 했는데 4월 달 초순에 네. 그거를 뭐 마치 뭐 F-50으로 바로 이렇게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공격기 장르가 ATM 포함해서 이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격기 장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지금 이게 전투 공격기라고 할 수 있는 F-50 그것도 1인승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더불어 이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공군이 F-16을 이제 받는다, 뭐 조만간 며칠 있다 받는다 하는데 네. 그 전투기는 1세대 F-16입니다. 1세대 F-16을 개량을 해서 예. 좀 더 이렇게 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건데 네. 역시 그 종류의 전투기들 1세대 F-16 개량한 게 여기저기 뭐 태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체들이 또 이제 좀 쓰다가 그나마 연장 사용하다가 퇴역할 시기가 우리 그 F-50 1인승 개발이 완료되는 28년도 이후입니다. 아. 그러면 또 30년도부터 우리가 생산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숫자를 좀 잡아보면은 한 150대에서 200대 수요가 새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F-16 V만 이제 신형 V만 얘기하는데 기존에 노후화되거나 구형화된 F-16은 되게 많거든요. No. 그만큼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뭐 미해군 사업에 목숨을 건다 그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공격기 장르를 이제 좀 더 일부 대체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F-16 초기형들 이제 수명 다한 것도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서 수출 시장에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예, 그렇다면은 이 복자기보다 이 단자기에 치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행동 반경. 그 일단 행동 반경과 네. 공격 능력이 이제 폭장을 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투 공격기로서 어떤 그 지상 공격 능력이 네네네. 더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사 한 명 빠진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무게를 차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FA50 복자기로 따졌을 때 이 조종사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자리, 그 면적에 뭔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계적으로 보조 에너지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작전 네. 행동 반경이 최대 30% 향상된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F-50의 2인승이 뭐 행동 반경이 짧고 뭐 무장을 이제 최대한 탈제할 수 있는 게 좀 네. 모자르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개량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돈을 투자하고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인 전투 공격기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마치 뭐 라팔처럼 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돈을 투자한다, 개발하겠다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게 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아, 20년. 예. 20년. 예. 그리고 생산은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끝나면 이제 6년을 바라보는데 6년 후에. 네네. 그래서 이것도 참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뭐 이렇게 시간을 다 채우면은 뭐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숙성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개발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어, 그러네요. 근데 또 근본적으로 또 예. 이거를 1인승을 바꿔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뭐 자기 주장을 20년 전에 이렇게 펼쳤던 사람들이 끝끝내 이제 속으로 이제 싫어하죠. 뭐 정부 관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니아 세상입니다. 아, 매니아. 그런 분들은 이제 속으로는 뭐 그래봤자 뭐 행동 반경 30% 그래봤자 하는데 이건 실제 내수보다는 네. 해외 수출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뽑아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을 이제 좀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복자형뿐만 아니라 이 단자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F-16 초기형들 문제.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양성이라든지 네, 그쪽은 목적이 다르죠. 예, 네. 훈련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유로 이 단자형 전투기가 수요가 큰 편인데 네. 그 외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 FA-50 단자기가 나왔을 경우 어떤 나라가 필요로 할까요? 우리 판매한 나라들 뭐 필리핀, 네. 이라크, 필리핀, 예, 이라크, 예, 그런 기존의 어떤 동남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태국 추가 수출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아, 대량 수출은 그냥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대량 수출은 아니겠지만은 네네. 1인승을 더불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크 200, 호크빅이라는 호크 예, 1인승 전투 공격기였는데 지금 이제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네. 인도네시아, 오만 3개국이 도입을 했는데 90년대 네. 그게 이제 나가면서 또 빈자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급하다 보니까 2인승에 그냥 FA-50, 50M을 일단은 발주하고 네. 이 흐름을 봐서 2차 발주를 1인승을 하든 아니면 그 복자형 그냥 그대로 복자형을 하든 네. 그걸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리 선점을 이제 하려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아주 고객 네. 우수한 고객을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도 이제 선점을 하려면은 점유를 하려면은 이거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개량 우리가 한다. 이게 추가로 기존에 이제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스나이퍼 네. 포드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추가 개량하기 때문에 더 사라. 그러니까 2차 발주뿐만 아니라 3차 발주까지 그때는 해라. 예. 왜냐면 이제 그 말레이시아 공군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제 FA-18 호넷, 레가시 호넷이 8대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사실 그 복제양으로 대체하기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모자란 게 있어요. 성능이 뭐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언젠가는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수명 연한을 보면은 그래도 2030년도 그때 우리가 생산에 이제 뭐 돌입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더 8대가 아니 뭐 거기에 딱 곱하기 2로 해서 16대. 예. 어떤 그 전력을 이제 좀 더 그 동등한 화력이라든지 그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3차 발주를. 그렇군요. 근데 운영 유지가 쉬운 거. 그리고 이제 정비, 엔진 관련된 정비를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 공군은 네. 미그 29 사용할 때도 그랬고 결국 그건 다 갖다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FA-18도 결국 호주 공군이 퇴역을 시키면서 같이 정비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먼저 호주 공군이 다 퇴역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FA-18 8대가 운영 유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이제 대신 호주 공군 쪽에서 호주 쪽에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지금 빨리 개발을 이제 올해 시작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28년대 완료되면 30년대 생산 라인 이제 수출량으로 수출 생산 라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3차 발주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차 발주도 다 하고 네. 점진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공군이 큰 뭐 이렇게 전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하이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SU-30계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버려 두고 중간에 FA-18 8대 그리고 지금의 이제 호크 100이나 100 시리즈라든지 200 시리즈를 한꺼번에 대체를 이제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1차 발주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MB-339라고 해서 이태리 옛날 그 훈련기 또 있어요. 고등 훈련기.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볼 때는 그만큼 전력 확대를 그렇게 해서 단일 기종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3차 발주까지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리고 단일화시키면은 일단 뭐 러시아집 프랭커를 이렇게 내버려두더라도 뭐 버리든 말든 내버려두더라도 네. 나머지 전력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러니까 호크기 영국제 호크기 퇴역시키고 이태리제 M239 퇴역시키고 미국제 F-18 호네 레가시 호네 여덟 대 다 이렇게 몰아서 퇴역시키고 단일 기종으로 몰아가면은 운영 유지가 더 월등히 효율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진전 전망 또 구체적인 전망은 제가 네. 이번에 현지, 말레이시아 네, 현지 취재를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내용을 캐오겠습니다. 네, 안 대표님께서 이번에 6789 말레이시아 DSA 방산 전시회를 갔다 오니까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께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 대표님 말씀대로 네. 이 노후화된 F-16을 이 FAOC 단자기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노후화된 F-16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 공군이 있죠. 이집트 공군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방 측이지만은 좀 미묘한 뭐 그런 이제 정치 외교적인 게 뭐 이렇게 줄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뭐 스텔스기를 줄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나중에 그 이집트 공군도 결국 스텔스 전투기 그런 그 류의 그런 종류의 전투기를 네. 도입은 하긴 할 텐데 그게 이제 뭐 미국이 직접 준다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 하이급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다시 혼합을 이제 전력을 하이러믹스 개념을 다시 구성하다 보면은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슬람 국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옆에 있는 튀르키예 뭐 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보람의 KF-21 블록 3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좀 그 다음에 이제 로우급이 이제 F-16을 다 대체하다 보면은 네. 한꺼번에 200대 규모인데 지금 현재 200대 규모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1차분이 뭐 30여 대 뭐 FAOC 복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2030년도 가서는 우리 1인승이 나오면은 네. 또 그거를 또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국의 호크 훈련기가 이제 1인승, 네. 2인승으로 나눠져서 수출 시장에 나가서 세일즈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2인승보다는 1인승이 우리도 이렇게 뭐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이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최대 300대 이상을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다 수출 시장에서. 아. 근데 보통 이제 뭐 500대 이상 판매하는 걸 이제 기대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고 항공 분야에서 네. 그리고 근데 전통적으로 또 이제 전력을 다 동시에 일대로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대가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지역 대륙별로.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배제를 해야 될 게 좀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예, 이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빼놓고 네. 빼놓고 300대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을 배제하고서. 예. 근데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온다면은 그 이상이 되겠죠. 300대 이상이 되겠죠. 예, 근데 그걸 또 너무 우리가 또 희망에 또 아, 예. 희망으로 가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접근해서 세일즈를 해서 성취를 할 수 있는 대상 국가 그다음에 대수로 보면은 그 미국을 제한 300대를 보자 일단은. 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되면은 합하면 뭐 800대까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F-16 노후화된 이 기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또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 그래서 결국 F-16V를 또 발출하지 않을까. 예, 우리 거 예. F-50도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예, 예. 그들이 어떤 작전 요구에는 좀 뭔가 모자르지 않을까. 아, 그래요. 더 철저하기 때문에. 그럼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별로 따져 보면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네, 태국. 아, 태국이요. 네, 태국도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네, 이집트까지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국가들이요. 네, 그다음에 뭐 중남미라고 얘기하는데 중미는 원래 뭐 공군 전력이라고 할 수 없고 네. 뭐 F5를 갖고 몇 대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하거나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F5. 예, 사업이 아닙니다. 그쪽은 워낙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 소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돈도 네. 없고 그래서 남미라고 해야 됩니다. 시장을. 아. F-50이나 이 단자기 F-50을 얘기할 때는 이제 남미 시장에서 몇 개 국 정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페루는 또 볼 수 있죠. 페루. 페루. 예, 페루에 막 아, 그렇죠. 페루가 이제 A-37이 있는데 예. 경고국기. 그것을 한 번에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F-50 복제기로 이제 간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더불어 이제 우리가 개발이 또 끝나면은 그게 또 이제 좀 일부 샀다가 1인승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예. F-50 단자기로. 예. 예. 그거 이제 배열을 이제 배열을 소 혼합 배열을 이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발을 이제 선언을 하고 예산, 돈을 투자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와 민간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총 6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이게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금액 정도입니까? 이게 좀 그 개량, 그다음에 그 좌석을 줄이는 거를 네. 최소한 금액 같아요. 최소한.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F-50도 개량을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최소 개량. 아 오로지 네. 단자기 개량 개발 사업. 네, 항속거리니까 그러니까 행동 반경을 늘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650억 원이 적당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러니까 최소 계량폭으로 잡으면 이제 이거 갖고 또 어떻게 쥐어짜서 할 수는 있죠. 아, 또 잘 되면 더 투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카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 계량 그 소요들 F-50이나 네. T-50 보면 MLU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가짓수가. 그래서 그거는 다 포함시킨 게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부만 제한적으로 넣고 일단 행동 반경. 항속거리 늘리자. 그게 우선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뒷좌석을 덮을 것인지 그냥 뭐 L-159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것처럼 뭐 그냥 덮개 형식으로 그냥 캐노피 살려놓고 안에다가 무슨 이렇게 금속 채워 넣는 네, 금속 구조물 이렇게 보이게 하는 네. 그렇게 할지. 근데 그게 뭐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L-159라고 이제 아마 덮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 매니아사에서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해서 올려놓으신 분들의 생각을 이제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모양새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아사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호크 200. 호크 200. 네, 그 정도로 바라는 건데. 아유,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올려놨는데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뭐 1년 후에. 결정 그 사안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2025년에 시작되는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예, UJTS죠. 예, 이것에 아마도 500여 대 규모가 이 미국 시장에서 수주 협력 방안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네. 500대. 네. 야, 이 사업만 대한민국이 한번 뚫어버린다면은 정말 대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시장에서 300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500대. 그러면 이제 800대인데 과연 이게 다 성취가 될지 숫자가 꽤 많은 건데.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일부라도 되면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우리 수출 그 효과. 네. 그 상당히 뭐 투자한 비용도 다 뽑을 수 있고. 뭐 일부라도 되면은 몇백 대라도 되면은 성공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A50 F-50이죠. 이 단자기 개발에 2028년기까지 이 단자형의 기체 개조와 그리고 보조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그리고 지상 충돌 방지 장치 이것을 이제 국산화를 추진해서 2030년부터 단자형 경 전투기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라인을 이제 깔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2030년에 2028년까지 이제 개발을 다 끝내고 예, 30년부터 본격 양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2029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생산라인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출 시장에서 어디로 이제 바로 나갈 건지 뭐 그런 이제 정책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 보니까 이제 2030년에 바로 이제 라인을 깔겠다. 아.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이 지금 나온 건데 네네. 일단 뭐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6년. 거의 뭐 지금 2024년에 거의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뭐 금방 후딱 24년 갈 거고 25, 26, 27, 30까지 앞으로 뭐 5년 좀 넘게 남았는데 순식간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F-50 그 개량용 소위 폴란드 버전이라든지 네. 말레이시아 버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중간에 완성돼야죠. 25, 26년 돼. 그렇죠. 그래서 생산 돌입을 해야 되고 내년, 내후년. 그건 또 그거대로 바쁘고 또 거기서 얻어진 또 경험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길 거고 네. 그걸 또 적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딱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2024년도는 그게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 뭐 이제 그런 종류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아, 네. 근데 또 내년 되면은 여러 가지 뉴스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현실화 될 겁니다, 이게. 예, 예. 아무튼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분들은 그런 좋은 소식, 희망찬 소식, 확실한 소식들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년 2025년 아덱스 때는 확실한 계획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다못해 뭐 목업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목업이라고. 네. 근데 목업을 자꾸 왜 목업이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프라모델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라모델 용어입니다. 목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라모델계에서.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업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들 목업이라고 하는데 목업, 목업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프라모델 하시면 할 때 내가 혼이 났지 말 똑바로 하라고. 오, 혹시 그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승식이 형 왜 그래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냥 목업 하면 되지 뭐. 아, 목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 예. K자 발음은 그럼 F를 그럼 F 우리가 이렇게 어 F 하나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모르죠. 그건 좀 아니면 뭐 이제... 프랑스 파리를 뭐 페리스 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발음 좋으시네요. 아, 그냥 한국식으로 편하게 하시죠. 예, 그게 뭐라고 또. 예. 예, 목업. 목업이라도 좀 내년 아덱스 때는 제대로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는 그냥 지나가네 그러면은. 심심하게. 올해 금방 지나가죠. 아니, 그 볼 수 없이 그냥. 예, 다른 뭐 또 예.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이슈 없이 예. 그냥 또 보여주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겠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K2 전차, 뭐 K9 자주포, 루마니아 확실한 수출. 하여튼 뭐 다른 뭐 기사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 K2 전차는 네. 아 좀 그 좀 속상해요. 예, 잘 이렇게 진전이 상대적으로 아 진전이 너무 안 돼. 아, K9에 예. 비해서 좀 없다고 답답합니다. 아주 예,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봤습니다. 예. 저희만 답답한 건 아닐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예. 뭐 K9 자주포는 뭐 문제가 없는 거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해요. K9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해서는 아니 뭐 말씀드릴 건 있는데 오늘은 F5시 1인승을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어버이날에는 홍삼이 아니고 산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배양 복제 성공한 바로 이 백진산 삼산 진액을 저희 부모님들께 선물을 해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기분도 달라지고 아, 새로운 예, 새로운 물건 어깨뽕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백진삼 이거 어. 완전 새로운 또 개념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나 홍삼 아니고 나는 산삼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실 것 같아요. 예, 백진삼 백진삼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슈퍼소닉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할인 이벤트로 168,000원짜리를 139,800원에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3만원 이나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이 특별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이게 또 한시적으로만 그렇죠. 이 업체에서 할인을 네. 해드리니까요. 네. 빨리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